잘 못 입는 편이라 그냥 아 청바지 같은 거 제일 편해요. 청바지랑 편하게 입는 스타일. 청바지랑 그럴 줄 알고 오늘 나도 청바지 입고 왔지. 그리고 딱히 이상형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어떤 스타일의 여자가 좋은지 뭐 꼬맹이처럼 헤라처럼 또 귀여운 스타일이라든지 아니면 저처럼 섹시한 스타일이라든지 글쎄 저는 이렇게 원래 이렇게 보면은 한눈에 이렇게 뭐 반해서 뭐 그런 쪽보다도 좀 만나보고 통하고 뭐 이런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정확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. 정확히. 예. 섹시한테 싫어합니다. 그리고 이제 그 현재님 드라마나 영화를 하실 때 의상 입고 나오시잖아요. 그거 의상을 정하실 때 코디님한테 100% 맡기신 편이세요? 아니면 상의를 하고 결정하신 편이세요? 거의 뭐 100%를 맡기는데 안타까워요. 가로가다가 좀 크다든가 너무 안 맞는다든가 그러면 그거를 골라요. 안 그래요. 안 그래요. 안 그래요. 안 그래요. 안 그래요. 안 그래. 확실히 안 그래요. 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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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저희 평소 저희 팬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. 평소에 이렇게 촬영하다가 보면 힘들고 막 이럴 때 아, 그래도 내 뒤에 이런 든든한 밴이 있고 그런 생각 갖고 촬영할때 그런 생각 갖고 촬영하는 것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요. 저기 누나 팬분들이 많으시잖아요. 나이가 좀 지긋하신 누나 팬분들은요. 혹시 부담스럽지는 않을까 이렇게 질문해 주셨거든요. 어떻게 생각하세요? 아니 뭐 그렇진 않고요. 오히려 뭐 감사드리고 그럴 따름입니다. 생겨내셨죠? 감사할 따름이랍니다. 면을 별로 안 먹고 면 먹으면 좀 촬영할 때는 거북하고 그래서 밥을 많이 먹습니다. 한국 엄마는 항상 그러면 그거 왜 사람들 맛있는 집 찾아다니면서 막 음식 이렇게 찾아서 먹고 하잖아요. 혹시 현생금 그런 음식점 같은 거 있으세요? 아 저는 그런 음식점은 없고요. 그냥 가다가 뭐 이렇게 지나간다고 어디로 지나다니는지 어디로 지나다니는지 완전 지는 거야 그럼? 요리라고 말하기엔 뭐한데 라면, 계란, 후라이 이런 거 빼고 뭐 볶음밥 그거 되게 먹고 싶죠? 그 동료들하고 이렇게 촬영하고 나서 이렇게 만날 자리가 있잖아요. 그럴 때 밥값은 잘 드시는 분이세요? 밥값은 글쎄 사무실에서도 많이 사주고 이러기 때문에 그 왜
작년에 생일 파티할 때 지수님하고 수혜님 오셨을 때 잘 안 사신다고 그래서 묻었는데 여전히 아니 잘 안 사는 게 아니라 진영이 워낙에 저보다 형이다 보니까 알아서는 되게 멋지게 돼요. 대단하니까 감사합니다. 이럴 수도 없고 저희 팬들한테 밥 한 끼 사려고요. 아, 예, 그럼요. 네, 그럼 사드리고 싶은 마음이에요. 나요. 나 카페에 글 올려주세요. 뭐 해주시고 싶으신지. 네, 선생님께 궁금했던 부분, 몰랐던 부분에 대한 얘기를 직접 들으니, 속이 후련하세요. 네. 저는 여기 뭔가 꽉 막혀있는 것 같은데 뻥 뚫린 것 같아요 정말 좀 더 좀 더 현진이가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.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죠? 네. 자, 이 보드 질문은 원래는 이거 다 찍으면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. 근데 멋있습니다. 버릇이라면 현재님 어렸을 때부터 아직도 버리지 못한 버릇과 좋은 거라든가 잠 버릇도 있고요. 술 버릇도 있고 술 버릇이요. 술 버릇. 아, 술 버릇은 없는 편이에요. 없는 편인데 정말로 많이 먹으면은 그냥 자요 그 자리에서. 오, 안 좋은데. 그냥 술 취해요. 진짜 많이 먹었어요. 얼마 안 주량이야. 주량이야. 주량은 그날을 따라서 달라요. 그냥 잘 받는 날은 좋아하고 원래 주량이 소주 한 병 반 정도. 오. 그래서 보내신 분은 여기서 마시겠습니다. 네. 내년에 기약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. 네, 이번 수선은 내일 이벤트